호쇼 시작합니다잉. 5초짜리 영도가 묻혔어요. 그게 뭐지요? 5초짜리 너무 많은데? 이건가요? 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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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31살에 2천억 벌고 잠정 은퇴한 사람 아까 보여드렸죠. 이 귀멸의 칼날 작가 이름도 가명으로 공식 석상에 얼굴 비춘 적도 없이 이 명작을 만들고 이 한편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고 잠정 은퇴를 하면서 예, 유명하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의 아무도 나를 모르는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 최고의 삶이다. 진짜 이게 파이어족이지. 평생을 즐겁게 살겠네. 이 작가가 진짜 재밌는 게 어디서 막 귀멸의 칼날 막 귀멸의 칼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또 보고 자기가 작가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를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자식들 거 내가 만든 건데 커피숍에서 씨애끼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네. 예.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실존 케이스. 그걸 참는 게 진짜 대단한 거지.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명예를 버린 거지. 그러니까 명예를 버리고 그냥 부만 축적하고 숨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똑똑한 거지. 얼마나 입이 근질거리겠어. 나였으면 저렇게 못해요. 나였으면 저렇게 못해 진짜. 그 인정욕구로 하면은 사실 아이언맨이 인정욕구 탑 아니야? 공식석상에서 기자들 딱 불러 모은 다음에 I'm Iron Man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전설이 시작되잖아. 그런 것처럼. 테슬라 대리운전 중에 사고 사망한 70대 대리운전 기사. 70대 할아버지가 대리운전을 할 수가 있군요. 코너 돌다가 지하차장 같은데 빠른 속도로 기둥으로 돌진했다고 제보자 말로는. 근데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동승자 차주가 안 타고 있었다는 건데 여기 좀 내려주시고요. 뭐 저기다 주차해주시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막 갔다가 때려 박은 건가? 급발진이란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다가 전기차 타면은 그게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대. 왜냐면 엑셀 밟는 게 굉장히 그 미세해갖고 좀만 세게 밟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빵 나가버리니까.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뭐 연료가
연료를 태워서 뭐 흡기, 배기, 폭발 해갖고 그렇게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전기차는 그냥 밟으면 갔다 바로 그냥, 토크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냥, 기둥 받고 돌아가셨구나. 근데 기둥이 참 튼튼하네. 이 와중에. 아이고. 돌아가셨다네. 형체를 알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버리고. 그래도 차가 불나지 않은 게참 다행이다. 그쵸? 아! 집에 다 도착해가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동승자도 다쳤다네. 차주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에헤이. 70대째 할아버지는 바로 즉사하시고, 동승자인 차주분께서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건 뭐 그냥 운전미숙으로 봐야죠. 운전미숙으로 봐야지. 잘 와가지고, 그러니까. 희한하다. 왜잘 와가지고 그랬을까? 타자마자 그런 것도 아니고. 특이한데, 사고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연기자로 시작하면은, 가수, 이제 아이돌에서 연기로 전향하면은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여자 아이돌은? 뭔 연기를 얼굴로만 하냐? 이런 질문이 어딨어. 연기력이 돼야지. 연기자라고 하면. 밥 먹고 일하냐? 연락하는 여성과 첫 데이트는 무엇을 해야 해요? 예? 네 알아서 해, 이 새끼야. 그걸 나한테 물어봐. 내가 꼬셨냐? 네가 꼬셨으니까 네가 잘 알겠지. 여자한테 물어봐, 이 새끼야. 내가 네랑 연락하냐? 갸뜩이나 씨발, 나 여자친구 없어 죽겠는데 이 개새끼야. 질문하고 있어. 뒤지. 고민되면 넘겨, 엄마. 넘겨, 엄마. 그래, 넘겨, 엄마. 그리고 잘 여자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넘겨, 엄마. 윈터. 애들 하기에도 아니고 저걸 연기라고 할수 있니? 내가 아무리 뭐 이쁘다고 하지만 이쁜 걸로는 커버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야. 아싸리 연기 쪽 노선 밟으려면은 차곡차곡 쌓아야지. 웹드라마 같은 거부터 해가지고.
장원영. 인생 드라마는 그래서 그래. 그 천송이 씨의 엽기적인 다채로운 매력도 너무 재밌었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천송이가 차에서 불렀던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원영 씨가 보통 막 이런 거 있을 때 보여주세요를 진짜 많이 들고 안 해요. 맞아요. 여기서는 하기 싫으면 싫어요라고 하세요. 싫어요. 진짜 장난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거는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 우리 붕붕이 오랜만에 한번 달려볼까? 원영이가 랩을 한다, 홍호.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기절했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 변호사가 바로 그 이 친구는 발성이 안 좋다. 발음이 안 좋아. 하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기절했었.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기절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배고픈데 계속. 하지만이라 그러네. 하지만 아이비 표정 보이지? 아이비 표정 숨길 수 없다. 나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 변호사가 바로 그 유명한 필리프리. 시카고 최고의 변호사. 시카고 최고의 변호사라고요. 아, 이분들도 저 띄워준다고 이렇게 또 저 리액션 해주는데, 아, 너무 몰라. 와. 에이, 짜친다, 뭐야. 근데 사실 또 저기다가 대놓고 나서 연기했는데, 딱 앉아가지고, 그걸 지금 연기라고 앉았냐? 어? 지금 막 누리고 있는 인기랑 이런 거 있으니까 막, 막 아무 영역이나 그냥 막 쉽게 쉽게 발 담글 수 있을 것 같아? 어? 연기라는 건 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서륜아. 어? 이렇게 하겠어, 누가? 못하지. 그냥. 오, 너무 잘한다, 진짜. 예. 영혼 없는 리액션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민지도 연기했어? 그럼 뮤직비디오에 이런 한 장면들을 연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싹 다 망할 듯. 다 연기 개 못할 것 같다. 배우상이 없다. 지금까지 본 걸로 안유진이 연기 제일 잘할 것 같다 보니까. 안유진이 제일 연기 잘할 것 같아. 이런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모르겠다. 팬들이 아니면은 그냥 좀 저 재롱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일 거야. 저런 거를 연기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지 않냐? 영역이 다르지 않냐? 뭐 이쁜 거 알겠어, 알겠는데 영역이 다르지 않냐? 에. 난리 난 중소기업 추석 선물. 명절 떡값 3,000원.
아니, 신세계 상품권 1,000원짜리는 듣도 보도 못했네? 존재하는 거야, 이거? 야, 진짜. 돈 거슬러 줄때뭐 이런 걸로 거슬려 줄라나? 1,000원짜리로? 명절 떡값을 진짜 3,000원을 주는 중소기업이 있다? 야, 이거는 진짜 사람 기만질도 정도껏 해야지. 다른 직원들도 전부 다 3,000원씩 받았다고 함. 명절 끝나고 퇴사할 거라고 하네. 나도 할 거임. 1,000원짜리 상품권 구하는 것도 능력이다, 씨발. 입사 4달마다 때려치네. 줬어, 추석 선물. 몇 하지? 부침가루, 밀가루, 튀김가루. 이야, 각종 가루들 저기 해줬네. 이걸로 뭐 전 부쳐 먹으라고? 아유, 고마워라. 걔 줬어, 추석 선물 세트 몇 다치냐? 주작가님. 뭔데, 이거는? 아니, 난 무슨 플라스틱 뭐 컵이나 아니면 뭐저 그. 뭐 그런 건지, 그릇 같은 건줄 알았는데. 와. 두루마리 유주를 준다고? 줬어, 공장. 설 선물, 이게 맞음? 야. 하나씩 가져가라는데, 씨발, 이게 말이 됨? 아니, 공장 같긴 해. 진짜 보니까 여기 다 약간 공장 바닥 같은 느낌이 좀 있네. 아이고야. 아니, 저런 거뭐 그냥 맥심 커피 믹스 한 박스씩 이렇게 사다 주는 게 그게 어려운 건가? 직원 해봤자 뭐 얼마 안될 텐데. 야, 너무한다. 너무해. 맞다, 우리도 추석 선물 받지 않았니? 그지? 우리도 저 아프리카 TV에서 추석 선물 주셨어요. 이제 아프리카 TV는 뭘 주는지 볼게요. 뭐가 왔더라고, 택배가 왔더라고. 빨리 줘봐. 요것입니다. 솔표, 침향원진, 침향원진, 광동생활건강주, 침향의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침향환이 유명한 거예요? 썰어버려. 아, 비싼 거야? 진짜? 비싸 보이네. 야, 이것도 아프리카에서 선물 준거 리뷰하는 건 나밖에 없을 거야. 볼게요. 침향은 성기고, 성기? 예? 성기? 유연한 조직의 특정한 나무, 심재에 상처가 생기면 그 부위에 수지가 응집이 되고, 오랜 시간 숙성과 정을 거쳐서 생성되는 것이다. 사양벌꿀, 침향, 당귀, 지황, 감귤껍질, 감초, 칡뿌리, 마, 산수유, 가시오가피, 발효 흑마늘, 홍삼, 녹용, 마카. 엄선된 원료를 사용하여 정직한 제품을 만든다. 귀한 이 원료를 배합해서 만든 건강환이라고 하네. 아이, 비싼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게 침향환이구나, 요거. 빨리 갖다 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건강하게 방송 오래오래 해서 하나라도 더 빨아먹으려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방송하면은 내가 좋지, 회사가 좋냐? 회사도 좋긴, 윈윈이지. 어우, 냄새 뭐야? 으악!
이 뭐야 이거? 뭔 냄새? 요 아 내 69,000원짜리네. 69,000원짜리야 저거 한 박스가? 다음에 먹을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너무 어이가 없는 논란인 알바.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왕복으로 데려다 주실 분.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18만, 잠깐만, 15만 원을 준다는데? 이득 아닌가? 어. 부산 갈 일 있으면은 태우다가 하면은 기름값. 아니, 왔다 갔다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건당 7만 5천 원이래잖아. 그러니까 한번 갔다, 그, 편도로 75,000원 되겠다. 아니구나. 편도로 75,000원이면 아싸리 저기 KTX 이런 거 타고 가겠지. SRT나. 75,000원. 부산에서 10시쯤 출발해서 서울올림픽공원 도착한 다음 당일 오후 8시에서 9시쯤 다시 부산으로 데려다 주시면 됩니다. 차량 지원 같은 거 없고 본인 차로 기름값, 톨비값 써가면서 데려다 줘야 돼. 너무 어이없어서 논란. 이쁨? 이쁘면 지금 시동 걸고. 단지 할 짓 없는데 저지다로 왕복하러 가는 건. 야. 추석 알바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려고 하는 건가 보다. 어떻게든 싸게 가보려고 하는 거네. 예. 예쁘면 인정이야? 근데 어차피 그냥 75,000원만 받고 그냥 뭐 말 몇 마디 하는데 내가 고생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해서 간다? 나는 이뻐도 나는 이뻐도 필요 없는데. 이쁘고 자시고가 이거 75,000원이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말동무도 되고 뭐 어차피 갈 거라면은 모르겠지만. 근데 저 사람이 여잔지는 어떻게 알아? 성별이 나왔나? 성별이 나온 것도 아니구만. 여자로 가정을 둔 듯. 넘어갑시다. 월급 타가지고 월급 타는 족족 적금 대신 주식을 산 남자. 예? 삼성전자 22만 마이너스. GS건설 620만원 마이너스. 삼성증권 19만원 마이너스. 두산 113만원 마이너스. 삼천리자전거 212만원 마이너스. 네이버 58만원 마이너스. 삼성물산 47,000원 마이너스. 삼성 SDI 58만원 마이너스. KH바텍 94만원 마이너스. 한화 42만원 마이너스. 카카오 87만원 마이너스. 네페스아크 97만원 마이너스. 월급 받을 때마다 적금 대신 꾸준히 모았는데 망했네. 지금이라도 손절치고 미장 시작하는 게 맞을까?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식을 꼽았는데 경기가 완전 십창나가지고 재테크 하는 게 오히려 돈 버리는 짓이네. 야.
주주 환원율이 중국보다 못한 게 한국 주식이다.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 주식 들어가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다들 뭔가 이렇게 정형화돼 있네. 왜 이렇게 된 거야? 한국 주식이? 장난질이 심하다고? 그래요. 주식 일도 안 해봤는데 잘했네.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25,900원어치 빵 사고 성심당 가서 33,000원어치 빵 샀을 때 비교.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약 26,000원 가량 샀을 때의 빵 양이야. 성심당에서 33,000원어치 샀을 때 혜자네. 아, 성심당 가보고 싶다. 그렇게 맛있다는데. 같은 빵도 성심당은 다르대. 존나 맛있대. 그냥 줄 엄청 서 있다는데.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고. 명란 바게트 진짜 십십 고트임. 그 정도야? 가보고 싶다. 살면서 먹은 빵 중에 제일 맛있었던 빵이 바로 성심당 빵이라는데. 왜 인천은 성심당이 없는 거야? 인천의 성심당이 바로 차이나타운인데. 네. 맛있긴 해.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먹으면은. 아니 하도 성심당 하니까 이제 가보고 싶긴 해. 무슨 맛일라나. 그냥 맛있는 빵 정도지. 와 존나 맛있다 이 정도 아니었어. 난 세 번이나 먹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빵이 다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만 원 내외로 빵을 하나 뭐 어떤 종류든지 빵을 갖다 먹어. 내 입에다 쑤셔 넣어. 근데 그 만 원의 가치에서 막 100만 원짜리 맛이 나고 그런 건 아니겠지 당연히. 근데 정말 천편일률적인 그 소금빵 하나마저도 성심당에서 만들면 다르다 이거야. 2,000원짜리 빵을 먹어도 그 중에서 제일 맛의 이 기준치가 높은 게 성심당이라 이거야. 먹으면은 그냥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된다는데. 누가 뭐 저 소금빵 하나 성심당에서 파는 거 갖다 입에다 넣고 아 천하일미 띠리링 띠리리리 우와 이러겠냐고. 당연히 그 정도까지의 기대감은 없어. 그렇게는 안 하겠지. 예. 동네 맛집이랑 비슷하다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너는 성심당 빵을 안 먹어본 새끼야. 내 주변에 그 인간 지표가 다 있어. 내 주변에 성심당 갔다 와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얘기했어. 존나 맛있다고. 네 입맛이 이상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세 번 먹어봤다고? 그러니까 세 번 먹어본 증거 있냐고 새끼야. 네가 자꾸 세 번 먹어봤다고 했는데 네가 세 번 먹어봤는데 별론데? 그냥 별로 그냥 뭐 동네 빵집이랑 비슷한 수준이구만. 네 입맛이 이상한 거지 임마. 내 주변 사람들은 진짜 가서 먹어볼만 하다고 하더만. 가성비도 좋고 존나 맛있다고 하더만. 내 주변 사람들 말이 맞지 네 말 안 믿어. 대전 사는데 그냥 그렇다고. 대전에 사니까 그런 거야.
내 주변에 있으면 아 뭐 그냥 뭐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줄 조금만 서 있으면 성신당 빵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지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넌 대전 사람이니까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그냥 심심하면은 내가 맘 먹으면 먹으러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보고 진짜 그 그림의 떡 같은 거야 빵 먹으러 사실 대전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렇잖아 예. 얼마나 맛있겠냐고. 그리고 하나 더. 네 말에 반박하자면 왜 변론대 세 번이나 가셨어? 에? 네 번째 가서도 또 그딴 표정 지을 거야? 빵 먹으면서 아 성심당 그냥 그래. 이러면서 계속 또 네 번째 가면서 또 그딴 소리 할 거야? 네가 세 번이나 갔다는 거는 네가 맛있었다는 거야, 인마. 인정을 해. 아 친구들이 대전 갔다가 올 때마다 선물로 사온 거 먹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맛이 없던 거야 임마 직접 갓 구운 빵을 내놨을 때 그때 줄 서갖고 네가 먹어야 그게 맛있는 거지 다 식어갖고 어? 그거 차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와가지고 그거 나중에 친구가 선물해준 거 먹으니까 차디찬 그 식어버린 그 빵을 먹으면 맛있겠냐? 그 자리에서 줄 서가지고 빵 포장해갖고 성심당은 또 이렇게 빵 먹을 수 있는 건물이 따로 있다면서 거기 가가지고 네가 직접 꺼내갖고 거기서 어? 뭐 음료 시켜갖고 우유랑 같이 이렇게 딱 먹어봐야지 그래야 진짜로 맛을 본 거지 남이 싸온 거 그걸 먹으면 그게 맛이 뭐 얼마나 있겠어 직접 가봐야지 아 가보고 싶다 저 성심당 인천에서 인천 청라 롯데캐슬에서 출발해갖고 성심당까지 갔다가 오는 거 오전에서 출발해 갔다 오는데 45,000원 드릴 테니까 태워주실 분 없나요? 알바해 주실 분? 예, 45,000원 드릴게요. 예. 오전에 출발해 저녁에 오는 걸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 대전은 멀어. 아이 대전 진짜 멀어요, 여러분들. 대전 인천에 출발하면 250km 나와. 왔다 갔다 500km? 쉽지 않지. 분식집에서 10,000원짜리 랜덤 박스 사장님 마음대로 남은 거 갖다가 이렇게 우와 10,000원에 이 정도면 완전 해지 아니야? 사장님 입장에서도 좋겠다 버릴 수 없고 또 이거 다음날까지 가져가 그러면 뭔가 냄새 날 수도 있고 위생적으로 좋지도 않는데 버리느니 차라리 10,000원에 갖다 그냥 싹 싸다가 주면은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다 오히려 안 팔릴 수도 있을 듯 어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야 이거 10,000원이면 진짜 혜자다. 오피스텔에 택배 와 있는 것들을 싹 다 털어간 이 도둑들이 인천 서구야 또 여기? 아이 뭐야 이거 어? 어떤 BJ는 저 씨발 청라 구속에서 개지랄 발광 떨다가 쫓겨나고 경찰 신고당하고 여기 또 인천 서구야? 아 나 진짜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래 사람이 많이 살아서 어, 오피스텔에서 택배 훔친 혐의에 여성들이 검거됐다 신고가 잇따랐지만 복도 CCTV 없이 용의자 특정이 안 된다 절도사건 수사 중 안내문을 붙여서 경고를 했다 야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세배가는 거는 정말 살다 살다 결국 잡혔다네 예. 인천 청라경찰서야? 씨발 이거 설마 청라에서 있었던 청라지구대네 아이씨 이것도 청라야?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무슨 뭐 전기차 저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폭발 사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동네 수준 왜 이러냐. 몰라 나도 왜 이런지. 어 아이고야 참. 뭐 이랬다고 합니다. 청라가 사는 동네는 절대 아니고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그런 곳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은 뭐 당연히 동탄이고 뭐 수원 뭐 김포보다는 조금 더 입지가 좋긴 하지. 김포 바로 위야. 어떻게 보면은 제일 높은 곳은 내가 봤을 때 화성, 수원, 뭐 광교, 뭐 용인. 그 저기 어디냐? 양평 좀 못 가갖고 거기. 하남? 별 하남, 별내 이런데. 이런데가 조금 저 집값이 더 높고 여기 청라는 집값이 싼 편이야. 여기 뭐 이렇게 막 좋은 도시는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해. 근데 애매하다 보니까 애매한 것들이 지랄하는 거지. 애매한 것들이. 뭔지 알겠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고대지했던 소리포구 근황. 인천 소리포구 점검했더니 불량 저울이 60만 건이나 나왔다고? 뭐 이제는 서래포구 하면은 그냥 다들 반응이 그래. 외감? 아니 왜 굳이 저길 가지? 어시장인데 규모가 꽤나 있는 어시장이야. 규모가 꽤 있는 경기도권 어시장 많지 않죠? 인천 종합어시장 그리고 뭐 인천 소래포구 서울엔 또 어디 있죠? 그 여의도 수산시장? 몇 개 안 돼, 수산시장들이. 진짜, 한 다섯 개 될라나? 노량진, 그렇지. 그럼 몇 개 안 되는데. 소래포구는 너무나도 악명이 높아갖고. 불량저울이 61건이나 나왔대. 하, 아직도 팔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인터넷 여론은 존나 안 좋거든 소래포구가 여러분들. 근데 제철 수산물 시장 가면은 다 소래포구 엄청나게 가. 아직도 인터넷 여론만 보면은 여기 가면은 좆되는 곳. 근데 여전히 장사가 잘 된다. 좀 젊은 세대들은 좀 기피할 수 있는 곳이긴 한데 모르겠어. 여긴 또 뭐야? 여기는 이름이 대구야? 대구? 대구의 서문시장? 서문시장은 뭐 하는 곳이야? 여기도 저 그 수산물 취급하는 곳이야? 근데 여긴 또 무슨 일 있었는데? 가게가 좋은데? 그 보니까 바닥이 막 냄새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수산시장인지. 수산시장 맞네. 바닥에 타일도 잘 깔려갖고 좋구만. 근데 뭐 뭘 담는 거야? 뭘 담은 거? 얼음을? 예, 다 마신 음료 컵에 있는 얼음.
아니 자기가 음료 다 마시고 났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 데도 하면 되지. 저기다가 걸러갖고 굳이 저렇게 한다고? 사람들 눈에 다 보이게? 응. 아. 내가 마신 음료에 남은 얼음을 씻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음료에 있던 얼음을 갖다가 손에 컵 있고 그 안에 얼음이 들어있는 거 보고 다 마시고 어디다가 이렇게 버리는 모습 보고 굳이 그걸 가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가지고 와갖고 저기다 쏟아내고 얼음을 딱 들어갖고 저기 생선들 놓는 저기다가 얼음을 갖다가 와 이건 좀 상상을 초월하는데? 와 개빡센 곳이네 저기. 그 인도급인데? 와 골 때린다. 아, 처음 봐, 저런 거는. 기괴하다, 기괴해.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장 가시려면은, 인천 종합어시장을 가세요. 소래포구 가지 말고. 그나마 좀 눈탱이 안 맞으려면은, 정량, 그리고 정해진 그 시세, 시가, 정확하게 지키는 어플, 인어교주 해적단이라고 어플을 깔아갖고 차라리 그 어플에서 인증된 업체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차라리 인어교주 보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차라리 그렇게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그게 맞을 거야. 유튜브 맞아. 이게 뭐야? 어두운 사마, it's time to go to bed. 또 핸드폰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네. 종합격투기 선수 vs 보디빌더. 보디빌더가 개맛듯이 맞겠지. 딱 보안 이분이 종합격투기 선수구만. 그냥 근육이 막 그렇게 저기 하지 않잖아. 오. 오. 봐주네. 뒷짐지네. 오. 와.
저 격투기 선수가 주작 경기 논란에서 이슈되면서 보디빌더가 그걸로 짜치다며 나랑 맨손 싸움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맨손 싸움 경기 인터넷에서 입 털어가지고 진짜로 만나가지고 개같이 맞았네. 보디빌더들은 주짓수, 유도 선수, 운동 선수들한테 깝치지 마라. 절대 게임 안 된다. 그러네. 제품명 다 바꿔버린 롯데리아. 롯데리아에서 지금 제품명이 다 변경됐다고. 불고기 버거를 리아 불고기. 리아. 앞에다 다 리아를 붙었네? 붙였네? 롯데리아에 리아를 붙인 거야? 리아 새우 주세요. 심심한가 봐. 그 메뉴들이 고차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심심해. 그러니까는 아이 뭐 심심한데 뭐 저기 기획팀에서 또 그랬겠지. 아이 뭐 아이디어들 없어요? 아이 뭐 저희 뭐 판매량이 뭐 어느 정도 일정량 수준에 이제 이르렀고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뭐 햄버거들이 다 이렇게 좋은 그 메뉴들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판매량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뭐 좋은 아이디어 하나쯤은 좀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떨까요? 햄버거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예. 어? 어떡해요? 롯데리아잖아요. 뒤에 있는 리아를 붙여갖고 불고기 버거를 다른 데서도 불고기 버거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불고기 버거의 원조는 저희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 못 따라하게 우리만의 어떤 네임밸류가 필요하다고 봐요. 오, 얘기해봐요 계속. 그래서요 리아 불고기요. 괜찮은데? 진행시켜요. 이렇게 나왔나봐. 할지랄도 더럽게 더럽다, 정말. 할지랄도 더럽게 없어. 내가 같이 회의했냐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심심하니까. 뭐야, 이게. 이걸 마케팅이라고. 아유 참 가지가지 한다. 아유 리아 불고기 리아 새우 주세요. 그러니까 버거킹도 심심하고 롯데리아도 심심한가 봐. 그러니까는 버거킹에서도 저희 이제부터 와퍼를 없앱니다. 저희의 결단 있는 선택을 다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와퍼를 없애겠습니다. 그지랄하고. 그래서 와퍼 뭐 없앤다 그랬다가 뭐 와퍼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버거킹은 오는 14일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쳤지만 본사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천에 대해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제공지 다양한 프로모션에 대해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제공지해 단종이 아닌 리뉴얼 행사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심심한 거야 그냥. 그냥 와퍼 마케팅에서도 저희가 이제 와퍼가 너무 그 고차가 된 메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와퍼라는 이름을 없애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무슨 소리 그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동안 와퍼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요 그 행사 끝나고 나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새로운 와퍼 새로운 와퍼를 기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아이 그럼 욕 처먹겠죠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저희 욕이라도 처먹어야 됩니다. 예? 저희가 뭐 좀 이렇다 할 지금 마케팅이 없잖아요. 욕이라도 먹자고요. 좋은데? 진행시켜요. 이
이거야 그냥 씨발 어그로 끌라고 진짜 어 아휴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예.